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본이에요. 오늘은 제가 유나 언니한테 온 선물을 뜯어볼 건데, 제가 갑자기 거치대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엄청 힘들게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화면이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나 언니가 보내준 선물을 한 번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꼬공. 일단 제일 먼저 에핑지가 왔고요. 랩핑지가, 이런 랩핑지가 왔는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슈퍼마리오 그런 랩핑지인 것 같고, 얘는 믹스로 온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뜯지 못할 것 같은데, 요거 너무너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 그 다음 물품, 뜯어보도록. 이렇게 봉투고요. 이런 손목 랩핑지에다가 왔는데, 뜯어볼게요. 저도 미꾸한테 당근칼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볼게요. 우와, 여기도 진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첫 번째 수봉만, 첫 번째 수봉만 열어봤는데도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쭈쭈 팡당 요런 거 한 세트, 요런 거 한 세트. 여기 딩글딩글 판다랑 요런 거. 망인 도안 리틀맨 망고 출처. 요런 모찌랑, 우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난 이렇게 아림달림님 출처 인스들도 한 세트씩 보내주었어요. 진짜 첫 번째 수봉만 봐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는데 진짜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수봉인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수봉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도 제가 영상을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뜯어볼게요. 여기는 믹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믹스도 제가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가 일단 한 이 정도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믹스도 많이 왔고 떡매랑 인스랑 도무송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온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대략 수봉을 보고 왔는데 한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수봉이 왔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언니가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해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기 수봉에 이렇게 들어있었고 보여드리면 먼저 수수은방우님 출자 이런 띠우 인스랑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상우 출자 해피벌스데이 키친 인스랑 이런 키친 인스 요건 제 출전이에요. 반갑네요.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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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요것도 예쁘게 사용할게요. 그 다음 수봉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포장이 이렇게 되어서 왔는데 일단 언니가 먼저 요런 봉투? 각대 봉투를 이런 식으로 보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포장할 때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와 이렇게 모찌? 모찌 실 스티커거든요. 이것도 한 장 보내주었고 이런 식으로 쏘쏘님 출처 인스들도 모두 한 세트씩 언니가 보내주었습니다. 진짜 언니의 정성이 담긴 것 같아서 너무 고맙네요. 그 다음 수봉인데요. 그 다음 수봉은 이런 두부 랩핑지에다 포장을 해주었고 뜯어볼게요. 얘도 믹스인 것 같은데 얘도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믹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 시기전방언니 출처 랩핑지인데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치대가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영상이 많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와 이런 귀여운 떡매랑 이런 떡매 한 번씩 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게 사용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런 수봉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 얘도 믹스인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우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60 다이어리 속지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짠! 다음에 이런 수봉 왔고요. 뜯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믹스를 거의 처분을 다 했는데 또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이런 아이스크림 도무송이랑 제출처 도무송, 베어 도무송, 이런 도무송, 이런 도무송까지 해서 이렇게 5개도 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렇게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당근칼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건데. 오, 너무 많이 있어. 오! 다행히 인스 안 잘렸지만 요런 제가 제빵 인스랑 요런 인스랑 요런 인스랑 요런 토끼의 피크닉 인스랑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우와 쉬기전방 언니 출처 요런 거 처음 받아보네요. 요런 포토카드 요런 동우성까지 여기는 요렇게 푸짐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요거 먹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먹거리를 또 엄청 좋아해요. 어떤 게 들었을지 엄청 궁금한데 과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뭐가 되게 많다. 우와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얘는 레몬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이 정도 왔고, 요거는 누룽지 캔디, 그 다음 이거는, 뭐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그게 다섯 개 왔고, 우와, 한 더 있어. 이렇게 또 똑같은 게 여러 개 온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엄청 많이 보내줬거든요.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많이 왔죠. 이거 먹거리. 이렇게 제가 다 맛있게 먹도록 수수방이 왔고요. 뜯어볼게요. 이거 칼이 엄청 잘 되는 거라서 살짝씩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와 샤샤님 출처. 동우소환 세트. 우와 샤샤님 출처. 우와 귀엽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지? 우와 이것도 처음 보고요. 우와 이것도 처음 봐. 이것도. 그다음 이런 포토카드. 이거 슈기전빠 언니 출처고요. 이거는 레이님 출처. 샤샤님 출처. 난 슈기전빠 언니 출처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언니가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다음으로 이렇게. 뭐야 이거 안 쳤구나. 자 이렇게 또 왔고요. 지금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제가 목소리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쏘쏘방우님 출처 이런 동무종이고요. 이게 이렇게 엄청 크게 떼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왔고요. 그럼 이렇게 떡매 분철로 10건 정도, 아니 50장 정도 이런 거 떡매 분철, 얘도 떡매 분철이고 이런 식으로 인스믹스도 왔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 출처에 담겨있는 거고요. 뜯어볼게요. 이것도 믹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금방 여기 많이 붙여져 있던 도모소인 것 같고 이렇게 있고요. 떡매가 들어있는 것 같아. 맞다. 우와 이런 목조 떡매, 욕조 떡매랑 이런 떡매랑 이런 떡매, 제 떡매도 세 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긴 엄청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뜯어볼게요. 여기도 떡매? 우와 떡매 다섯 개나 들어있어. 일단 먼저 요런 투데이 떡매랑 요런 떡매, 요런 떡매, 요런 떡매, 요런 떡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수봉이고 요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떡매인 것 같아요. 뭐야? 우와! 아림달님 출처 떡매 너무 귀엽다. 요거 은설님 출처 떡매.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이렇게 떡매가 또 네 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또 랩핑지가 왔거든요. 랩핑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어? 대박! 아니 제가 이거 랩핑지가 이런 랩핑지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언니가 또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 50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언니가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포장할 수 있게 보내준 것 같아요. 진짜 언니의 정성이 너무너무 담긴 것 같고 진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있을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제가 수봉 접어서 주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고 이거는 두부 이런 다꾸놀이 랩핑지 50장을 보내준 것 같아요. 언니가 이때까지 보내준 물품들을 이제 다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왔고 진짜 언니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여기 있는 물품들 예쁘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언니 너무너무 진짜 많이 보내주었고요. 저도 나중에 언니한테 선물을 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왜 이렇게 떡매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옆에도 떡매가 있는데 진짜 오늘 영상은 비록 조금 서툴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선물 보내준 유나 언니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